올해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제도들은 어떤 게 있을까? 우선 금융 부문에선 소득세 제도가 바뀝니다. 소득세 부과 기준에 5억 원 초과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 세율을 기존 38%에서 40%로 올렸습니다. 이 밖에 매장 없이 휴대폰으로 결제와 송금, 예금 가입 등이 가능한 인터넷 전문 은행이 영업을 시작합니다. 주민번호가 유출돼 난감했던 분들에겐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오는 5월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피해가 발생했거나 우려될 경우 심의를 거쳐 주민번호 뒤 7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6월부터는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낼 수 있게 됩니다. 과태료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 연기와 같은 징수 유예 제도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노동 부문에선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으로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직원 수가 300명이 넘는 곳이나 공공기관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겁니다. 한편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 올라 시간당 6,470원이 적용돼 하루 8시간 기준으로는 5만 1,760원, 주 40시간이란 월급으로는 135만 2,230원을 받게 됩니다. 보육 지원도 늘어납니다. 출산일 전후한 휴가 기간 동안 최대 135만 원까지 받을 수 있던 정부 지원금이 150만 원으로 오르고 한부모 가족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10만 원을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만 13세 미만 자녀까지 월 12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 부문에선 소비자의 알 권리도 강화됩니다. 오는 5월부터는 라면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등의 나트륨 함유량을 제품끼리 비교해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를 포장지 겉면에 표시해 소비자들이 나트륨이 얼마나 들었는지 제품을 비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또 2월부터는 소용량 화장품과 샘플 화장품 포장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개봉 후 사용기간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미세먼지 대책도 강화됩니다. 서울시 전역에서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되는데 대상은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가운데 종합검사에서 불합격을 받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입니다. 수도권 지역에 서울, 경기, 인천이 합심해서 운행 제한 제도를 공동 시행하기 위해서도 노력할 것입니다. 이렇게 운행 제한 제도 시행과 동시에 조기 폐차 지원금도 상향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빈병을 돌려줄 때 받는 보증금은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올라갑니다. 소매점을 중심으로 소주, 맥주 가격이 들썩이는 이유입니다. 이 밖에 예비군을 포함한 모든 병사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모든 생활관과 훈련장에 에어컨이 설치되며 주유소, 지하상가, 숙박시설 등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TBS 구균진입니다.